이거는 검찰 게이트고요. 예. 그리고 윤석열이 몸통이라고 저는 진짜 100% 확신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저런 대장동 부패를 벌인 몸통이 국가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명백한 사실과 부패 사범 중에서도 아주 지독한 사람들은 다 이거를 남한테 뒤집어 씌웁니다. 자기가 해먹어놓고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 제일 나쁜 짓이죠. 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이재명 후보는 왜 어째서 아버지를 모른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호주 네덜란드 트램을 같이 가고 유동규 본부장과 함께 골프까지 같이 친 아버지를 이재명 대선 후보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 것은 정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예, 오늘 뉴스탑10도 사실상 대선 특집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대장동 개발 실무 책임을 맡았던 김문기 처장이 지난해 말에 숨진 채 발견이 됐었습니다. 당시에도 이재명 후보가 김 처장을 잘 알았냐 몰랐냐 혹은 이 극단적인 선택에 이 후보 책임이 있냐 없냐 정치권의 공방이 꽤 뜨거웠었는데요. 지난 TV 토론 이후에 대장동 의혹이 다시 대선판 중심에 섰습니다. 오늘 김문기 전 처장의 아들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부터 길게 만나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작년 12월 21일 당신이 젊음을 바친 충남 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스스로 흉을 마감하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아버지의 발인날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발인날 이재명 후보님은 산타클로스 복장을 입고 나와 춤을 추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하 후보의 선거당원의 빈소에는 직접 찾아가 애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다시 한번 철저한 배신감을 느끼며 진실을 밝히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전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김문기 처장의 유족은 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된 이후에도 대장동 윗선은 전혀 누군지도 모르고 그 부분에 대해선 본인들도 아는 바 없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재명 후보의 도의적인 책임 부분을 좀 묻는 것 같거든요. 먼저 이도훈 의원님. 네네. 앞서 얘기했던 바와 같이 작년 성탄절 아버지 발인 날, 성탄절 전날 아버지 발인 날에 이재명 후보가 산타클로스 복장으로 춤추는 모습을 친할머니가 보고 가슴을 치며 분통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회견을 보면서 조금이 아니라 굉장히 좀 가슴이 아팠는데 가족들이 오죽 억울한 마음을 가졌으면은 이렇게 그 회견까지 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드님이 뭐 그 얘기한 대로 직접적으로 회견을 하게 된 그 계기는 12월 24일 그 이재명 후보 부부가 산타클로스 복장을 입고 춤추는 모습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이 마침 그 김문기 씨 발인이었는데 예. 저런 모습을 보면서 80세 넘은 할머니 그러니까 고 김문기 씨의 어머님께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공식 선거운동 시작한 지난 15일이었죠. 그때 국민의당 그 유세차 관련돼서 안타깝게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 빈소에는 이제 그 이재명 후보 갔습니다. 그 빈소에 조문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예. 정치적인 그 이해관계 때문에 어디는 조문을 하고 어디는 모른다고 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걸 묻는 거죠. 이렇게 그 가족들이 그 이렇게 그 분노하고 슬퍼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왜 뻔히 알 텐데 왜 모르느냐고 하는 거예요. 8년간 충성을 다해서 일했고 그 뭐 골프도 같이 쳤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2009년에 각각 두 분이 그 변호사였고 그다음에 건설사 리모델링 그 관련 직원이었을 때 만나서 세미나도 같이 하고 굉장히 오랜 인연이 있는데 왜 정치적인 이유로 모르는 척 하느냐 이 부분을 묻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이런 계기로 해서 다시금 이제 대장동 그 사건이 예. 또 이 대선 전국의 또 주요 이슈로 떠올랐는데 사실은 실제
저 이렇게 촉발된 거는 지난 21일 날 그 저기 토론회 때 이재명 후보가 그 패널을 들고 그 김만배 씨 그 주장을 소개하면서 다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게 과연 민주당의 전략적으로 옳은 건지, 대장동 이슈가 다시 선거의 전면에 나오는 게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지, 그건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화면상에 여러분들 그 김문기 처장의 모습이 뿌옇게 처리되지 않고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유족이 원했고 공개해도 된다는 판단 하에 김문기 처장의 얼굴들 사진과 함께 저렇게 저희도 제작진 차원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뭐 크리스마스 이브 아버지 발인 날 산타클로스 복장으로 춤추는 모습을 보고 친할머니가 가슴을 치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럼 뭐 작년 얘기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운동원 선거 담당자는 이재명 후보가 일면식도 없는데 빈소를 찾아갔고 왜 아버지 빈소에는 찾지도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울분을 토했거든요. 아까 기자회견에서 봤던 것처럼. 뭐 안타까운 일이고요. 실제 뭐 아버지를 잃은 아들이잖아요. 그런 마음에서 보면 뭐 저런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저런 이제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저 영상은 실은 그 전에 촬영한 것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실제 이제 대선 후보로서의 지위가 있다 보니까 기존의 활동들이 또 유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기분 나쁘게 보였을 수 있다. 뭐 그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이제 김문기 처장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이재명 후보가 알겠죠. 다만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로서 활동하고 대선 후보로서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얼굴을 보면 알지만 정치인들의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싶고요. 실제 안다 모른다를 떠나서 그 전에 이미 영상을 통해서 뉴스 영상을 통해서 같이 호주 방문한 영상들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예. 이재명 후보가 굳이 뭐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었다고 보여지고요. 본질을 보면 김문기 처장의 유서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유서에 보면 자신의 안타까운 사정을 얘기해요. 자신은 뇌물을 받은 것도 없고 특혜를 받은 적도 없는데 마치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그리고 또 여론머리 언론 등에서 여론머리가 되면서 마치 이미 범죄자가 된 것처럼 느꼈다라고 상처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또 유동규 본부장이나 정 팀장이 부당한 압력이나 지시를 하지 않았다라고 알겠습니다.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비록 피의자도 아니고 참고인이었습니다만 검찰 조사받는 과정에서 많이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승훈 변호사의 말씀은 이재명 후보가 김문기 처장을 알긴 알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알았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다만 그 이름을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누가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그 이름과 얼굴이 매치가 안 되면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를 몰랐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예. 여기까지는 유족이 느꼈을 감정입니다. 감정. 그런데 이 부분도 있습니다. 김문기 처장 아들은 오늘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다시 한번 이 의문을 던졌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의혹 제기가 연달아 보도될 때 제가 아버지에게 왜 억울하게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않는지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해 아는 것, 기억나는 것이 정말 없을 뿐더러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그래도 시장님과 10년 넘게 같이 일한 동료들의 등에 칼을 꺾고 싶지는 않다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온 국민이 궁금해하는 대장동 게이트의 윗선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표창까지 받고 호주 네덜란드 트램을 같이 가고 유동규 본부장과 함께 골프까지 같이 친 아버지를 이재명 대선 후보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정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납득이 안 된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진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2015년 1월 7일 뉴질랜드 오클랜드 알버트 공원입니다. 여기 이재명 후보, 고 김문기 처장, 이 후보 김 처장. 친분을 입증하는 사진들을 오늘 여러 장 공개했거든요. 장혜찬 변호사님. 사실 너무나 명확한 일이잖아요. 저렇게 이 장기간 동안 해외 출장을 같이 가서 나무에 손도 잡고 골프도 같이 치고 했다는 걸 굳이 이 자리에서 제가 시시비비를 따지면서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 유족들 앞에서 참 면구스럽고 죄송스럽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 지사된 이후에는 고 김문기 전 처장을 알았다고 말한 바 있죠. 그럼 민주당에서 해명하는 것처럼 얼굴은 아는데 이름은 몰랐다는 그런 해명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성남시장 시절에는 분명히 몰랐다고 잡아떼고 있는데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저는 이 자리에서 뭐 이재명 후보가 왜 이렇게 간단한 사실조차 거짓말로 일관하다가 이 소위 말하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오게 만드는지, 저 80대 노모와 아버지를 잃은 아들이 한해 차서 기자회견하게 만드는지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고 김문기 전 처장의 유족들은 우리 앵커가 지적한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왜 평생을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충성하면서 살았던 자기 아버지를 모른다고 하느냐, 그 사소한 것마저 거짓말한 이유가 대체 뭐냐고 목놓아 부르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기초적인 거짓말을 할 이재명 후보 측에서 뭔가 사실을 숨겨야 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할 수밖에 없고요. 대통령 후보나 정치 지도자로서의 자격 이전에 인간의 도리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유한기 전 본부장 돌아가셨을 때 어쨌든 뭐 명복을 빕니다라고 했지요. 김문기 전 처장 돌아가셨을 때 촬영은 예전이라고 하지만 제대로 된 언급도 없이 애도 표하지 않고 크리스마스 캐롤송 이전에 촬영했다고 냉큼 춤추는 거 올려버렸지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유족들 가슴을 찢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후보 이전에 인간의 자격, 인간의 도리가 무엇인지 이재명 후보와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민주당 패널분들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 아들의 저 절절한 기자회견을 보고도 여기에 대해서 변명하실 수 있는지요? 장혜철 패널, 뭐 논평은 존중합니다만 좀 격앙되신 것 같아서요. 가슴이 아프잖아요, 보면. 예, 조금 더 자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은 국민의힘 당사에서 있었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주장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호주 출장에서 저는 기억에 남아있지 않는 사람이다. 즉 김문기 팀장에 대해서 기억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스카이타워 전망대 식사 사진입니다. 고 김문기 씨가 촬영을 했는데 이재명 지사 앞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파란 셔츠 입고 있는 분이 고 김문기 팀장이고 그 마주 앉아서 이재명 후보와 식사를 했습니다. 같은 날 뉴질랜드 오클랜드 알버트 공원에서 이재명 후보와 김문기 씨가 손을 잡고 아주 친밀하게 사진을 찍고 있는 겁니다. 호주 시드니 카툰바 블루 마운틴을 방문하면서 서로 웃으면서 말하는 사진이 찍혀 있습니다. 예, 여자색 옷을 입고 있는 분이 김문기 팀장인데요. 사진 4장 제가 한번 짧게 짚어볼게요. 제가 구체적인 뭐 사진 스케치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클랜드 스카이타워 전망대에 있었던 이재명 후보와 김문기 처장 사진 2장 또 있나요? 예. 시드니 있나 이번에는. 카툰바 블루마운틴 2장의 사진. 김문기 처장이 이재명 후보 사진 찍어주는 혹은 뭐 얘기하는 사진도 있어요. 김종욱 교수님. 네. 뭐 방금 장혜철 변호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애초에 안다고 하면 이런 논란, 의혹, 유족이 기자회견까지 열었겠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얘기 이전에 뭐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평론 차원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뭐 당연히 가족들은 답답하시고 억울하실 거라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문제는 소위 돌아가신 분이 전혀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밝혀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기억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몰랐어 알았어라고 하는 논쟁이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재명 후보는 몰랐다고 얘기한 건데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김만배 씨랑 구속된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죄에 대해서 소위 그 검찰 차원에서 수사가 됐었고 거기에서 판사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내용이 소명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구속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저는 그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분들은 소위 대장동 문제와 관련해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또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장동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이 비리를 저질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좀 그런 상황에서 일부러 굳이 저분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해야 될 하등의 이유는 없다. 하지만 그 부분은 이재명 후보 개인의 기억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이 알았다 몰랐다 얘기하기 되게 어려워요. 사실관계의 영역이 아니라 기억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민주당 같은 경우 이 부분에서 애도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예.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소위 특검 수사 이런 걸 통해서 저분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본인의 일들을 너무나 열심히 해왔다는 사실들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옆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 얼굴은 알고 있었는데 이름을 잘 몰랐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애도를 표하는 것들은 가능할 수 있는데요. 이 기억의 영역과 관련해서 왜 기억을 못했느냐라고 계속 추궁하신다고 얘기하면 뭐 저희들 패널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좀 기억의 영역이라는 표현도 하셨는데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거짓 태명, 거짓말 논란을 불러일으켜 또 하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작년 김문기 처장이 숨진 채 판결된 당시에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김문기 처장의 친분을 입증하기 위해서 골프도 친 거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했었는데 당시 이재명 후보는 이게 조작된 거다라고 반박했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이재명 후보가 이 출장 당시에 골프를 쳤는지에 대해서는 사진이 조작됐다는 공격을 합니다. 이거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출장 중에 이재명 후보 유동규, 김문기, 팀장 이렇게 골프를 쳤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는 동영상입니다. 골프를 쳤다는 부분만 저희들 편집해서 내보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화면이 잘 설명이 돼 있어요. 일단 그 이도훈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저 부분이 뭐 제일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어린 딸한테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잖아요. 아빠가 이렇게 인정받는다, 약간 이제 그런 느낌으로. 아 죄송합니다, 약간 좀 보면서. 그러니까 네, 차분하십시오. 이제 그 김문기 처장하고 그 이재명 그 시장 저 후보는 시장 되기 전부터 그러니까 2009년에 그 저 리모델링 사업할 때 이제 그때는 당시는 저 이 시장이 변호사였습니다. 아 그래서 그 유동규 씨가 그때는 이제 그 리모델링 조합장을 했었고. 한 세미나에서 그 이재명 변호사, 유동규 그다음에 그 리모델링 조합장 그리고 이제 화면에 보이는 김문수 처장 세 분이 같은 장소에서 세미나를 했고 그게 찍힌 사진도 사실은 이미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화번호를 입력을 해 가지고 그것도 이제 오늘 그 같이 공개가 됐었죠. 또 하나 이제 그 다음에 그 성남 도시개발 공사로 와서 8년 같이 근무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이재명 그 시장이 경기도지사가 된 다음에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그 송사가 있었을 때 대장동 사업을 누가 제일 잘 아느냐 해가지고 그게 김문기 처장이다 해서 재판하면서 수시로 전화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재명 그 후보가 김문기 씨를 애초 2009년부터 그 모르기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아마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갑자기 그 상황이 닥치니까 뭔가 좀 불리할 라는 느낌을 가져서 이렇게 부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부인을 하고 나니까 계속 이렇게 잘 알았다는 증거들이 나오니까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소은 변호사님,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시장님은 이재명 후보, 본부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 얘기하는데 골프까지 쳤다. 근데 애초에 이재명 후보 아까 영상에서 만났다시피 골프는 야당에서 조작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 주제가 굉장히 이제 고인이 되신 분에 대한 얘기라서 정말 좀 말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아, 물론 뭐 그렇지만 유족이 오늘 직접 나섰기 때문에 네, 실체는 확인해야 됩니다. 예. 가족의 이제 안타까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좀 조의를 표하고요. 다만 이제 말했다시피 이 골프를 치면 우리 많이 사람들하고 골프 치잖아요. 당연히 기억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8년 전에 골프 친 사람에 대해서 갑자기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이름과 얼굴을 기억을 매치를 못 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뭐 이재명 후보가 이제 만약에 김문기 전 처장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 자기가 이재명 후보로부터 압박이나 부당한 압박이나 압력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검찰이라든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라고 한다면 뭐 당연히 이재명 후보가 거짓말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김문기 전 처장은 전혀 부당한 압력이나 압박을 받지 않았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이재명 후보가 거짓말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기억의 문제다. 기억의 문제로서 이름과 얼굴에 매치를 못한 부분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유족의 어떤 이 아픈 예. 사연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